응, 어딨어? 여기.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하니까 인물들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아 씨가 쓰는 흐름은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냥 쭉 써요. 뭐 편집이나 각색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아, 그 이쪽은 신도진 대표님. 왜나 예전에 작가 커뮤니티에서 누가 첨삭해줬다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이시더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신도진입니다. 네, 정대용입니다. 사실 자기 이야기를 써내는 게 작가로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의 상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정아 씨는 그런 걸참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가서 주제 넘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긴데? 나한테는 한 번도 말안 해줬잖아. 그게 나중에 출판되면 그때 읽어보시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 글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 사이 아닌데요? 친구 아니면 뭐죠? 우리는 서로 서로 형제처럼 생각해요. 그 가족 이상이죠. 저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친하기도 했고, 그 가족끼리도 서로 다 알고, 예. 그 친구 이상이죠. 좋네요. 형제 같은 친구라. 저도 그런 친구 있음 좋겠네요. 화났어? 대영아, 그 대표님 출판사에서 내글 책으로 내줄 수도 있대. 근데 괜히 오해하게 만들거나 책 잡힐 필요 없잖아. 나그 사람 만나지 마. 다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뭔 소리야? 출판 계약할지도 모른다니까? 널린 게 출판사야. 꼭 거기일 필요는 없잖아. 너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이래? 아니면 너 설마 너랑 사귀는 거말안 했다고 화나서 이러는 거야? 아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그 대표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진짜 일적으로만. 매번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뭐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쉽다고 나 주변에서 엄청 많이 봤어. 그 사람 인상도 별로고 더 좋은 회사랑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진짜 내 일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구나. 내글 좋다고 한 출판사 처음이었어. 너 내가 그래서 얼마나 들떴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쉽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일 하찮게 보는 것밖에 더 돼? 아니 하찮게 본다는 게 아니라. 아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 갈게. 아 잠깐만, 정화야, 정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영씨? 누구... 신도신? 형이 왜... 정아씨가 많이 취했어요. 데리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왔어요? 정아야, 괜찮아?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인 겁니까? 공이 있다고 부른 건 정아씨인데 뭐 내가 혼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겠어? 나 화장실 갈까? 언니도 따라오지. 일부러 접근한 거야? 내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그럼 지금 이게 우연이라는 게 말이 돼? 아 사실 널 느끼긴 했어. 뭐? 정아 씨가 쓴 글에서 나온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더라고. 마치 누군가의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는 것 같았어. 아, 그래서 뭐 관심이 가서 글을 읽었고, 그리고 정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 들으면 들을수록 너가 떠올랐고. 근데 그게 진짜 너일 줄 꿈에도 몰랐지 뭐야. 이게 우연이면 인연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형이랑 난 이미 1년 전에 끝났어. 정아 씨도 알아? 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보고 싶었다고 한마디만 해. 난 그거면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난 안 보고 싶었고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날 일은 이미 두지 마. 부탁이야. 정 앞에 나타나지 마. 그건 좀 어렵겠는데. 뭐? 요즘 꽤 지루하고 따분했거든. 근데 널 다시 만나면서부터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널 만나니까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넌 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나한테 제대로 한마디 사과하라고. 미안. 미안해. 잊었다고 믿었는데 왜 다시 와. I thought I forgot, so why come back. 안 울지 않은 상처에 네가 닿아.